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뽀로로 가나다라 이야기 책.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어요. 스케이트를 타러 왔어요. 스케이트 멋있다. 우리도 해보자. 그럼 누가 더 빠른지 해볼까? 어? 질 수 없지. 멋진 솜씨야, 에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에디, 괜찮아? 나 갈 거야. 에디, 조금만 너 타고 가자. 스케이트 잘 타는 너희들이나 실컷 타. 기분이 나빠진 에디는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연습 안 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나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럼 만들어볼까? 다 됐다! 짜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케이트란 말이지! 어디? 아무도 없지? 그럼 출발! 자, 됐어! 조심조심! 제대로 섰다! 그럼 시작해볼까? 움직인다! 와! 이런 것도 돼! 다음은! 성공이다! 이거라면! 에디, 어서와!
우리 같이 그네 타자. 우리 같이 그네 타자. 아, 그네? 그것보다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단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냥 그네 타고 놀자. 그래, 얘들아, 안 오고 뭐해? 스케이트 타야 하는데. 그래. 에디, 여기에 타. 에디, 여기에 타. 자, 출발합니다. 자, 자. 됐다. 어? 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스케이트? 그럼 스케이트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썰매를 타러 가자. 썰매를 타러 가자. 스케이트라도.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왔다. 자, 일단 이걸 누르고 가자. 우와, 역시 다음 단계. 와, 성공! 어? 소리는? 에디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 근처에서 들렸는데. 에디 맞지? 잘 타네. 잘 타네. 우와! 가다 네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야? 네 멋있었어. 대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구나. 에디, 네 멋진 스케이트 솜씨 한 번 더 보여줄래? 그래,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시작할게.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잘 탔다. 멋진 실력을 보여주자고. 와, 이제 더 놀라게 될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어? 무슨 소리지? 별거 아니겠지. 자, 짠! 어? 이게 왜 이러지? 아무래도 에디가 만든 스케이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래도 스케이트는 연습해서 타는 게 좋겠어요, 에디.
나도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얼음 호수에 왔습니다. 멋진 솜씨야, 에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에디, 괜찮아? 나 갈 거야. 에디, 조금만 너 타고 가자. 스케이트 잘 타는 너희들이나 실컷 타. 기분이 나빠진 에디는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를 놀렸겠다. 꼭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어디 보자. 이거다. 스케이팅에 관한 모든 것.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한데? 에디는 어딜 가는 걸까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됐다. 자. 좋아. 다시 한 번. 자. 됐어. 이제 출발. 이대로 포기하면 에디가 아니지. 자. 조심. 그래, 됐다. 모두 보셨죠? 이렇게 연습하니까. 자. 그럼 이건 그렇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에디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힘들어.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에디! 안녕! 어서와. 에디는? 오늘 못 봤는데 집에 있을 거야. 그래? 에디! 에디야! 누구야?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에디,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픈데? 그런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일인데? 그게 그냥 좀 일이 있어서. 난 들어갈게. 미안, 조금 있다가 놀러 갈게. 무슨 일이야?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게, 우리 놀이터에 갈까? 연습 안 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나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럼 만들어볼까? 다 됐다! 짜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케이트란 말이지. 어디? 아무도 없지? 그럼 출발! 자, 됐어! 조심. 제대로 섰다! 그럼 시작해볼까? 움직인다! 와! 이런 것도 돼! 다음은! 성공이다! 이거라면!
엄마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네를 탈까? 얘들아, 어? 여기 있었구나. 애기, 어서 와. 우리 같이 그네 타자. 그네? 그것보다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단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냥 그네 타고 놀자. 그래, 얘들아, 아저씨 뭐해? 스케이트 타야 하는데. 그래. 에디, 여기에 타. 그래. 자, 출발합니다. 자. 자, 됐다. 어? 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스케이트? 그럼 스케이트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썰매를 타러 가자. 좋아. 스케이트라도. 친구들은 에디를 생각해서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와, 재밌다.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우리가 3등이야. 알았어. 자. 에디, 썰매가 느려져. 에디가 이상한데. 그러게. 뽀로로 그럼 2등. 우와, 1등이다. 우리가 2등이다. 우와, 우리도 들어왔어. 우린 4등이야. 에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러지? 내가 가볼게. 에디,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난 그만 돌아갈래. 로디, 넌 더 놀다 와. 에디. 왜 그러지? 흥, 치.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치,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왔다. 자, 일단 이걸 누르고 가자. 우와, 역시 다음 단계. 와, 성공! 에디가 왜 그냥 돌아갔을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 에디한테 가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야호! 훌륭해! 어? 이 소리는? 에디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 근처에서 들렸는데. 야자! 에디 맞지? 나 네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야? 네 멋있었어. 대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구나. 에디, 네 멋진 스케이트 솜씨를 한 번 더 보여줄래? 그래,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시작할게. 멋진 자세가 약간 불안한데?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잘 탔다. 멋진 실력을 보여주자고. 이제 더 놀라게 될까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어? 무슨 소리지? 별거 아니겠지. 자, 가자.
어? 이게 왜 이러지? 아무래도 에디가 만든 스케이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래도 스케이트는 연습해서 타는 게 좋겠어요, 에디. 바다로 간 루피.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 낚시를 하고 있네요. 와, 뽀로로가 잡았어. 정말 크다. 고마워. 얘들아. 안녕. 제이구나. 안녕. 얘들아, 많이 잡았어? 뽀로로가 조그만 거 하나 잡았어. 에딘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구나. 제이야. 어? 나도 그걸 좀 타봐도 돼? 그럼 그럼. 이리 와. 응. 타봐. 응. 루피. 루피야, 무리하지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천천히 다시 해보자. 됐다. 와, 잘했어, 루피. 잘했어. 이제 천천히 일어서 봐.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다시 해보자. 됐다. 와, 루피가 서툴지만 노를 저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네요. 루피가 열심히 하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어. 루피야. 돌아갈 시간이야. 제이, 고마워. 덕분에 잘 탔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내가 올려줄게. 고마워. 루피야. 패들보드 더 타고 싶으면 빌려줄게. 정말? 그럼 고맙지. 그런데 그럼 넌 집에 어떻게 가? 집? 자, 봐. 이렇게 가면 돼. 열심히 연습해봐. 응, 고마워. 잘 가. 안녕. 루피가 보드를 집으로 가져가네요. 다음 날이 됐어요. 어? 이 소리는 뭐 하는 거지? 루피야. 들어와. 안녕. 뭐 하는 거야? 보드 타는 연습을 하는 중이야. 어제보단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크랑크랑. 루피야, 놀이터에 가자. 실내접기 하기로 했거든. 그래? 미안해. 난 이걸 연습해야 해서. 그럼 잘 있어. 잘 가. 루피가 보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러게. 다시 해보자.
루피는 보드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루피야! 어? 안녕! 안녕! 루피 실력이 많이 늘었네. 고마워. 잘 타려면 아직도 연습 많이 해야 해. 그렇게 연습하면 금방 잘하게 될 거야. 힘내.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그럼 그럼. 내일 아침?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서 봐. 응, 내일 봐. 다음 날이 됐어요. 아, 잘 잤다. 어디? 날씨가 좋네. 잠깐 바다에 갔다 올까? 소풍을 가기 전 잠깐 파도 타기 연습을 하기 위해 루피는 바다로 갔어요. 왜 이러지? 와! 어떡해! 얘들아! 보비, 해리, 어서 와. 이제 다 왔지? 아직 루피가 안 왔는데? 루피네 집으로 가서 같이 가자. 루피야! 루피야! 대답이 없네. 루피야! 어? 없는데? 어? 보드도 안 보여. 그럼 바다로 가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를 찾아 바다로 달려갔어요. 바다에도 없네. 그럼 어딜 간 거지? 보드가 없는 걸 보면 바다로 간 게 맞는 것 같은데. 배를 타고 나가서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럴까? 안녕. 그래. 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어? 멀리 떠내려왔나 봐.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아, 이거 다시 켜보라고. 자. 그래. 키키키로로가 키키키나로로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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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친구들은 루피를 찾아 바다를 헤매고 있네요. 루피가 안 보여. 어디로 간 걸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가보자. 고마워.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왔어. 이제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녕. 이제 다시 가볼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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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씨가. 빨리 가야겠다. 난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선한 바람에서 부드러운 모래밭. 뭐? 친구들이잖아. 너희들이구나. 어서 와. 어? 안녕. 집으로 가자. 이리 앉아. 그런데 너희 무슨 일 있어? 그게 루피가 사라졌어. 뭐? 루피가 보드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없어졌어. 누가 없어졌다고? 난 여기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과일 좀 드세요.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너 설마 소풍 같이 못 가서 미안해. 보드를 타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정말? 정말이야. 이걸 봐. 아까 내가 찍은 사진이야. 정말 멋지지? 우와! 루피 대단하다. 뭘? 이 정도야 기본이지. 뭐? 정말 엄청나다. 정말 대단해요, 루피. 친구들도 모두 놀랐어요. 그래도 언제나 조심해야겠죠? 친구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있군요. 자, 갑니다. 으차! 으차! 좋아, 가자! 예스! 그럼 받아! 그럼 이쪽으로! 루피! 슛! 이번에 제대로. 어, 여기야. 이야. 공이 왜 저기까지 날아갔지? 내가 꺼내줄게. 자. 루피 축구를 정말 못하는구나. 뭘? 맞아. 루피는 다른 운동도 잘 못하잖아. 뭐야? 나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나도 공 줘. 자. 루피, 이제 늦었는데 집에 안 가? 너희들 먼저 가. 난 연습하다 갈 거야. 너희들 때문에 루피가 화났잖아. 난 그게 아니라. 통통이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숲속 마을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루피잖아. 루피야. 루피. 통통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혼자 뭐해? 뽀로로하고 에디가 운동 못한다고 놀려서 연습하고 있어. 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자, 그럼 차봐. 응, 간다. 이번엔 꼭. 루피야.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운동 잘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그거라면 방법이 있어. 응? 잠깐만.
아, 그게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마법 사탕이야. 이걸 먹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게 돼. 아, 정말? 아, 맞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못하게 돼. 가장 잘하는 걸 못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 간다! 으쌰! 내가 쓸게!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운동만 잘하게 된다면 뭐든 상관없어!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이제 된 거야? 그럼 어디 한번 쳐볼까? 그대로잖아! 그럼 난 집에 갈게. 안녕. 안녕. 뭐 괜찮겠지. 다음 날 루피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 오늘도 날씨가 좋네. 다행이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축구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얘들아, 빨리 와. 루피가 웬일이지? 축구를 다 하자 그러고? 그럼 가자! 어, 이럴 수가. 좋아! 여기야, 여기 꺼내라! 간다! 가자! 간다! 그럼 그렇지! 역시 루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얘들아, 우리 다른 운동도 하지 않을래? 아자! 받아라! 내가 맡길게! 이럴 수가. 루피가 정말 잘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놀라가길. 이번엔 친구들이 야구를 하고 있네요. 이거 못 칠걸? 루피는 이제 모든 운동을 잘하게 됐어요. 루피가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가? 맞아, 정말 대단해. 루피 멋져. 하루 만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했잖아, 나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고.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까 특별히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친구들은 루피의 집으로 갔어요. 루피 아직 멀었어? 배고파. 안녕? 아? 모두 와 있었구나. 안녕. 통통이도 왔구나. 지금 파일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이제 소금을 조금 넣을까? 어디 있지? 소금이 안 보이네. 뭐 그럼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겠지. 뭐 괜찮겠지. 이게 뭐야? 왜? 맛있어 보이는데? 어서들 먹어. 맛이 이상한가? 어디? 루피, 루피,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만든 파이가 이렇게 맛이 없다니.
내가 준 마법 사탕 때문일 거야. 마법 사탕? 마법 사탕이야. 이걸 먹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게 돼. 아, 정말?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못하게 돼. 운동을 잘하는 대신 요리를 못하게 된 거야? 맞아. 너는 요리를 가장 잘하잖아. 와우. 걱정 마. 방법이 있어. 응? 아, 어디 보자. 그게 어딨더라. 자, 여기 있어. 이걸 다시 먹어봐. 잠깐. 이번엔 잘 생각해보고 먹어. 이걸 먹으면 다시 운동을 잘 못하게 돼. 역시 루피의 요리 맛있어. 나도 좀 가르쳐줘, 루피. 와, 맛있다. 맞아, 루피가 최고야. 운동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난 친구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 좋아. 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됐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거야. 와, 통통아 고마워. 루피 받아. 어디 갔지? 다시 운동을 못 하잖아. 얘들아,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자. 얘들아 잠깐. 운동해서 배고프지? 내가 파이를 만들어 왔어. 파이? 응, 자. 아니야, 난 괜찮아. 나도 다음에 먹을게.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맛있다. 그럼 어디가? 맛있다. 아, 정말이네. 자, 어때? 내 예리 솜씨가 최고야, 최고. 그래, 요리 루피가 최고지. 맞아. 운동은 조금 서툴지 몰라도 요리는 역시 루피가 최고랍니다. 날쌘 포미 만들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어요. 루피가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군요. 아, 맛있겠다. 루피, 어서 와. 빨리 먹으라. 알았어, 잠깐만.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큰일 날 뻔했네. 위험해! 와, 멋지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베티, 진짜 멋있었어. 정말 대단해. 갈보이. 포비는 날쌘 패티가 부러워졌습니다. 나도 패티처럼 될 수 있을까? 대단해. 그만해. 아까 패티 멋있었어, 그치? 응, 진짜 멋있었지. 이렇게 찢자. 뭐해?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응? 뭔가 있구나? 말해봐. 그게 어휴, 나도 패티처럼 날쌔질 수 있을까? 아, 패티처럼 날쌔지고 싶구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 정말? 그렇다니까. 어디 보자. 그래, 우선 패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응, 내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공을 받으면 돼. 아, 알았어. 자, 그럼 받아봐.
으차, 잡았어. 또 간다. 으차, 잡았다. 다시 한 번. 예. 으차. 또 간다. 야. 이것도. 후배. 날 써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야? 아, 미안. 더 열심히 할게. 받아라. 예.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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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어떡하지? 아, 그래!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패티는 분명히 뭔가 비밀 연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걸 알아내면 돼. 비밀 연습? 응! 그래서 포비와 해리는 패티의 집으로 갔습니다. 랄랄랄랄라. 패티야! 어? 안녕. 어서와. 그런데 웬일이야? 우린 네 비밀 연습을 보려고. 비밀 연습? 아니야. 우린 그냥 놀러 왔어. 어쨌든 들어와. 여기 앉아. 잠깐만 기다려줘. 청소 중이었는데 금방 끝낼게. 청소?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기다릴게. 비밀 연습을 봐야 하잖아. 와. 어? 금방 끝낼게.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좀 더 주고 봐. 자. 염전 있어야지. 와. 저 봐. 저게 비밀 연습일 거야. 랄랄랄랄라. 어? 책도 정리해야겠다. 아. 책이라면 내가 정리해 줄게. 포비, 넌 책 정리도 잘 못하잖아. 비밀 연습 봐야 한다니까. 패키,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됐다. 우와. 알았어. 저게 비밀 연습이야. 랄랄랄랄라. 패키야. 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겠어. 포비, 어서 일어나야지. 그런가? 청소 거의 끝났는데. 아이, 미안해. 잘 있어. 그럼 잘 가. 안녕. 안녕. 포비, 봤지? 뭘? 비밀 연습은 바로 청소였어. 그런가? 아까 인형을 발로 차올리고 책을 던졌다 잡는 거 봤잖아. 그게 비밀 연습인 거야. 차! 흑차! 이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자, 가자. 뭐야, 좀 더 잘해봐. 아, 이걸로 하자. 자, 앉아. 혜리, 괜찮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패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다른 비밀 연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럴까?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몰래 보고 올게. 응? 패티가 싫어하지 않을까? 비밀 연습은 꼭 알아올게. 기다려. 응? 해리야! 해리는 몰래 패티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디? 자, 청소 끝. 자, 이제 뭘 하지? 아, 몸 좀 풀어볼까? 헤이! 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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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밀 연습인가? 뽀뽀로로가 나나나나 나타났다. 바바바바 반갑게 랄랄라 인사해요. 이거 신나네. 모두 모두 모두가 기기기기 기분 좋게. 인사해요, say hello. 밤새 놀았어, 가자. 포비야, 포비야. 어서 와. 비밀을 알아냈어.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 자, 뭔가 약간 다른데. 그래도 날 쓰지려면 춤을 춰야 해. 포비, 시작해. 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루피, 파티도 왔구나. 안녕. 뭐 하는데 밖에서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날 쐬지기 위한 그게 아니고 춤추고 있었어.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이렇게 춤? 그나저나 언덕으로 놀러 가지 않네? 언덕에는 왜?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대. 보러 가자. 재밌겠다. 우리도 가자. 안 돼! 날 쐬지려면 넌 연습이 더 필요해. 해리. 좋아. 그럼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해야 해. 해리 고마워. 그래서 루피와 패티, 포비, 해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만들었네. 하지만 내가 만든 눈사람이 더 멋있지. 뭐가 멋있다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멋있다고 하는 거야. 별로야. 이것도 역시 내가 만든 눈사람이 최고야. 뭐라고? 이건 어때? 어?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 멋있지. 멀어서 로디가 만든 눈사람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가져가서 보여줄게. 자, 저 큰 거. 멀어서 잘 안 보인다더니. 아 참, 잘 안 보여. 자, 자. 힘들다. 저건 모두 내 등에 올라타. 어서 눈덩이 피했어. 살았어. 보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얘들아, 괜찮은 거야? 모두 포비 덕분에 무사해. 포비가 정말 날쌔게 피했어. 아이 뭘. 아니야, 조금 전에 정말 날쌌다고. 이게 다 비밀 연습을 한 결과야. 그랬나? 우리 포비에게 박수 쳐주자. 포비, 오늘은 정말 날쌌어요. 호비는 언제 봐도 듬직한 우리들의 친구예요. 호롱호롱 장기자랑. 화창한 오후,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크랑! 그럼 숨바꼭질? 그럼 다른 건 없을까? 아! 은어큐를 열자! 은어큐! 내가 멋진 노래를 들려줄게. 그것도 좋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장기자랑을 해보는 게 어때? 장기자랑? 응!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와! 재밌겠다! 준비하자. 포비, 포비, 장기자랑으로 뭘 할지 생각해봤어? 나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노래를 하고 포비는 춤을 추는 거야. 어때? 괜찮지? 춤이라고? 춤은 자신 없는데. 걱정 마. 연습하면 될 거야. 빰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자, 해봐, 포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알았어. 다시. 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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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호비 박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 그런가? 노래가 너무 빨라서. 이게 뭐가 빨라? 알았어. 그럼 연습해 볼게. 어휴, 정말 큰일이네. 로디,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이걸?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근데. 짜잔! 이게 뭐야? 묘기를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명품들이야. 우와. 이건 줄타기 신발이야. 얍, 얍. 우와, 대단해, 디. 에디 괜찮아? 이건 공 던지기 장갑이야. 와. 걱정 마, 다른 게 또 있어. 이건 접시 돌리기 막대야. 왕자님 깨고 나서 다행이에요, 공주님. 왕자님 덕분이에요. 루피와 패티는 장기자랑으로 백설공주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장면을 연습해볼까? 응. 어? 다음 장면엔 일곱 난쟁이들이 나와야 하네. 아, 맞다. 마녀도 있어야 하잖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해리,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자. 알았어. 포비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왕자님! 그래, 다들 놀라게 해주자. 포비, 다시 해야지. 해리, 노래가 너무 빨라서 난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포비? 난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어. 뭐? 그럼 나 혼자 하라고? 됐어, 나 안 해. 해리! 포비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가볼까? 크롱, 이것 좀 봐. 크롱, 크롱.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마술을 할 수 있다고. 크롱. 잘 들어봐. 이렇게 사과를 넣어두고 내가 커튼을 닫으면 크롱 네가 상자 속에 숨어있다가 사과를 몰래 숨기는 거야. 그리고 커튼을 걷으면 짜잔! 어때? 정말 감쪽같지?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크롱, 크롱. 어? 해리, 웬일이야? 장기자랑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너희는 뭐 할 거야? 비밀! 그날 보여줄게. 아마 깜짝 놀랄걸? 크롱, 크롱. 그래? 응? 너희는? 그게 우리는 노래랑 춤을 하기로 했어. 멋진데? 기대된다! 크롱, 크롱. 우리도 이제 연습을 해볼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가, 해리! 크롱, 크롱! 발명품 없진 안 되는데. 얘들아! 해리 왔구나. 이게 다 뭐야? 장기자랑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고장나버렸어. 그럼 어떡해? 우리 장기자랑 못할 것 같아. 그래? 나도 포비 때문에. 아니야, 에디. 장기자랑 할 수 있어. 어떡해? 발명품 없이 연습해서 보여주자.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발명품 없이?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잘 생각했어, 에디. 잘 됐다. 와, 잘 만들었다. 피, 팬티. 안녕, 해리. 뭐 하는 거야? 인형을 만들고 있어. 인형은 왜? 원래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둘이선 힘들더라고. 난쟁이들하고 마녀도 나와야 해서 인형극을 하기로 했어. 그렇구나. 재밌겠다. 정말 재밌을 거야. 그치? 해리는 밝게 웃는 친구들을 보니 시무룩했던 포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포비. 해리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보고 포비에게 미안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 둘,
하나, 무슨 소리지?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아직도 연습하고 있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른쪽 왼쪽 한 바퀴 돌고 후비도 천천히 하니까 잘 치네.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해리는 무슨 방법이 떠오른 걸까요? 드디어 장기자랑 날이 됐어요. 그럼 뽀롱뽀롱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에듀와 로디의 무대입니다. 자, 접시 달리기. 우리가 발명품 없이 해냈어. 다 로디 덕분이야. 지금부터 인형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이 묻은 이 사과를 공주가 먹으면? 우와, 날씨가 좋네. 공주님, 사과 좀 드셔보시겠어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우와, 맛있겠다. 어머나. 공주님. 뭐야, 난쟁이들이 다 붙어있잖아. 저희 공주님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걱정 마, 내가 깨워줄 테니. 고마워요, 왕자님.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와! 정말 재밌다. 그치, 그럼? 그럼, 그럼. 뽀로로, 이번엔 너희 차례야. 어? 여러분, 깜짝 놀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과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뽀롱뽀롱 뿅뿅뿅 사라져라. 이야. 와, 정말 사과가 사라졌네. 대단하지? 그렇지.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아니야 얘들아, 재밌었어. 맞아. 어? 고맙습니다. 이제 폼비랑 해리 순서만 남았네. 뭘 준비했어? 기대된다. 그기에 우리는 좀. 뭐해 폼비, 얼른 올라가자. 그럼 보비와 해리의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리는 보비의 춤에 맞춰 조금 느리게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장기자랑이었죠?